자, 54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지금 적법해야 된다 이거 할 차례죠. 여기서 적법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강행법규, 강행규정하고 임의법규, 임의규정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라고 하는 거. 강행법규는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규가 강행법규고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되는 법규가 임의법규예요. 자, 위반행위 했을 때라고 한번 볼게요. 자, 강행법규는 혹시 법규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 하여야 한다 라고 법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법규가 강행법규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강행법규에 뭐라고 써 있다고 되어 있어요? A로 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는 법규가 하나 있는데 그 법이 강행법규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썼다고요? B로 하자라고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지네끼리. 그러면 이 위반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게 이게 강행법규예요. 그런데 임의법규는요, A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도 당사자가 법률행위 하면서 B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B라고 한 위반행위 자체가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강행법규는요, 또 강행법규는 둘로 나눠집니다. 이거 자체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다라고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효력규정 그리고 단속규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건 위반행위 했을 때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무효인데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행위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유효로 하되 그 대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규정을 단속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또 나눕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다. 법규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누어지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임의법규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행법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좀 더 나눠서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로 하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아니 강행규정은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왜 여기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고 했느냐. 자, 민법상 강행규정은 전부 효력규정이에요.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시험에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 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민법에는 효력 단속규정이 없느냐? 민법에는 단속규정 없습니다. 이 단속규정은 민법과 관련된 법 중에서 특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건 미등기 전매 행위를 통해서 등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중간 생략 등기.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의 내용대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을과 다시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얘한테 바로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이전이 되는 거. 이 행위는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등기 전매 행위잖아요. 이 미등기 전매 행위를 우리 등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 규정이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인 거예요.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행위 자체는 뭘로 보게 되는 거죠? 금지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행위 자체는 유효로 보되 그 대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규정인 거죠. 처벌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요 중간 생략 등기요. 여기 지금 중간에 누가 생략이 됐어요? 을이 생략이 됐죠?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갑이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이거 지어줘야 되죠.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을 이름은 거치지 않고 바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 이전해 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등기가 된 거예요? 갑에서 바로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죠? 을이 생략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 등기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 유효고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계약이 유효니까 을은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 맞죠? 실체 권리 가진 자고요. 이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얘도 여기다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실체 권리, 진짜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짜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라고 하는 거, 등기. 등기 뭔지 아시죠?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 등기는 실체 권리가, 진짜 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외부에다가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등기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권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게 등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매매계약이 유효면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고 이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면 얘도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이 권리 승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죠. 그럼 진정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절차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만 고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지우고 절차를 고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처벌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의의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효력이 있고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리고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법규에는 임의법규와 강행법규가 있는데 이 중에 강행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니까 적법하다는 얘기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자, 그 판단 기준, 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단속법규와 관계 이렇게 볼게요. 양쪽 가로 2번에 보시죠. 양쪽 가로 2번 보이십니까? 거기 단속법규와의 관계,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조금 아까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행법규는 또 단속규정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력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가시면요. 이는 다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누어 사법상의 효력을 정한다. 그래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누어진다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속규정 보시면 단속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거 보이시죠? 예,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좀 어려운 말로 좀 이렇게 써놨는데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뭐란 얘기죠? 유효단 얘기예요. 유효. 여기 보세요. 여기 단속규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유효다. 다만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뭘 받는다는 얘기죠? 처벌받는다. 여기도 이 등기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니까 병명의 등기는 유효다. 그러니까 병원 소유권 취득하되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효력규정이 나오죠. 효력규정. 그 이 규정에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 자체가 부정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 자체가 부정이 된다. 거기까지만 그냥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사법상 효력 자체가 부정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반하면 뭐라는 얘기죠? 무효다. 이해되셨나요?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 3번으로 갑니다. 강행법규.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걸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에 보시면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진 않았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서 법이 금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한다. 말 되게 어렵잖아요.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걸 탈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거의 100% 이거 가지고 나와요. 자,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다는 거예요. 국유재산. 그래서 국가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 못하도록 돼 있냐면 자, 여기 국유지 중에서 보존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목적으로 쓸 거예요. 여기도 보존용지가 있어요. 여기도 행정용지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용지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일반용지는 일반에게 매각이 가능한 땅이고 이거는 매각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럼 일반에게 매각한다는 얘기는 대규모 땅을 일반 우리 같은 일반인이 사기보다는 건설회사 같은 데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대규모 아파트 도시개발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존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전부 뭘로 풀어주고 있는 거죠? 일반재산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재산으로 풀어주려면 용도변경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용도변경 하려면 국유재산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기한을 해야 돼. 기한을. 그럼 걔네들이 기한할 때 제일 먼저 이것도 일반재산, 이것도 일반재산, 이것도 일반재산. 그럼 이거 전체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재산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왜 일반 재산으로 잡종 재산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잡종 재산이란 말 안 해요.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건 이거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건설회사에서 이거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설회사에다가 사면서 팔면서 개발행위는 허가해줄까 안 해줄까? 개발행위 허가해주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무슨 땅이 돼?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 돼요. 그럼 비싸지겠죠? 그럼 이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사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 친인척 이름, 처남 이름으로 사는 거지. 친구 이름으로 사고 이렇게 사두면 이건 대박이죠? 그래요. 하지만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못 산다고 해서 친구 이름이나 처남 이름으로 샀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위반한 거죠. 하지만 정면으로 위반하진 않았잖아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했고 이 탈법 행위도 무효로 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 이에 대하여 판례는 탈법 행위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판례는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이시죠? 판례는 그 줄 맨 끝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를 위반함에 있어 우회적으로 위반한 경우, 즉 탈법행위의 경우에도 뭐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오면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이 나와요.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이름이나 친구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에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적법을 봤으니까 오른쪽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볼 겁니다.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건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법률행위하는 모든 걸 다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죠.
강행법규에 금지하지 않은 행위라 할지라도, 즉 강행법규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첩계약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되겠죠? 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행위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이런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 민법 103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풍기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 행위는 뭘로 보겠다고요? 무효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한꺼번에 공부해야 될 게 104조도 있어요.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 104조도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뭐가 선량한 풍속이고 뭐가 기타 사회질서냐? 뭐가 선량한 풍속이에요? 뭐가 기타 사회질서예요?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머릿속으로 어떤 상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둔 게 뭐죠? 이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3조의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4조는 이게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4조가 위반하지 않았다. 즉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럼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103조 바깥으로 나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데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했던 법률 행위가 무효랍니다. 무효다. 자, 갑이 이런 물건을 을에게 주기로 했대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거야. 그럼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미 줬대네요. 줬으면 이 물건 을은 갑에게 어떻게 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고. 이게 무효면.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무슨 이득이라고 불러요?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익에 반환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효라고 얘기하죠. 무효. 무효니까 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행을 했다. 이행한 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단순히 무효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한 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 103조나 104조를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이걸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원래 단순히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아닌데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됐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도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없다고 746조에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 원인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단순히 무효만 가지고 봤을 때 갑이 을에게 준 이거는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급여 받은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이행전이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준 건 어떡하느냐. 이미 준 거는 원래는 되돌려 받아야 되지만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준 거는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법 원인급여까지 봤고요. 자, 오른쪽 우리 57페이지에 보니까 103조가 나오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어쨌든 법률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으면 무효로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들이 있죠. 그 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그 판례에 보시면 대부분 판례가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행위는 판례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첩계약이에요. 첩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너는 내 첩이 되는 거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뭐 좀 선물 좀 해줄게.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돼야 되죠.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 혼인할 때 혼인서약 한 거 있죠? 혼인서약. 선량한 풍속, 이제 혼인서약. 신랑 신부는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두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이혼하면서 혼인서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어, 이거는 혼인서약으로서 계약이긴 하지만 선풍기질서 위반한 거예요. 개인적 자유를 많이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말이죠. 재판할 때 증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증언. 재판할 때 증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 주는 건 재판의 신속한 어떤 진행과 그 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대요. 그럼 내가 증언해 주러 오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교통비를 준다든지 증언하러 오음에 따라서 일당의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당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증언의 대가로 너무 많은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요. 증언의 대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을을 때리는 걸 A라고 하는 사람이 봤다는 거야. 갑이 을을 딱 때려서 을이 넘어지면서 다쳤대요. 그걸 A가 봤습니다. 그럼 A가 가서 법원에서 증언해 줘야 되죠. 증언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증언하면 예, 갑이 을을 때리는 걸 봤고요. 을이 맞고서 넘어져서 다친 것 같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될 거죠. 그럼 증언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 A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증언해서요. 손해배상 받으면요. 그 중에서 반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받은 금액이 얼마 주겠다고요? 반 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증언하러 간 A 입장에서는 을이 많이 받아야 좋아? 조금 받아야 좋아요? 많이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반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처럼
갑이 을을 때려서 을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더군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갑이 을을 폭 하고 때리니까 을이 땅하고 넘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숨을 안 쉬던데요. 이렇게 좀 과장된 증언하겠죠. 그럼 판사가 보고서 왜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그럴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상대방 의사결정 또는 판사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교통비 정도 받는 건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급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에 따라서 반사의 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친구가 나한테 와갖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 법률행위의 동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57페이지 판례 다섯 번째 줄에 57페이지 첫 번째 판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57페이지 판례요. 다섯 번째 줄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기.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기는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 어떤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해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랍니다.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어디다 쓸 건데 아이 묻지 말고 그냥 좀 빌려줘라. 그리고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데 썼대요. 그러면 도박자금으로 쓸 줄 알고 빌려줬어요? 모르고 빌려줬어요? 모르고 빌려줬잖아요. 나한테 돈을 빌려가게 된 동기는 내가 모르고 빌려줬죠. 하지만 걔가 궁극적으로 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였잖아요. 그랬어도 그 동기가 불법의 동기가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디다 쓸 건데 그랬더니 오늘 크게 한판해서 돈 많이 따갖고 너한테 반 땅 주겠다고 했네. 그랬더니 빌려주면서 뭐래요? 꼭 따갖고 와라. 그리고 빌려줬답니다. 그럼 돈 빌려줄 때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알고 빌려줬죠? 어디다 쓸 건지 알고 빌려줬어요. 반사회적 행위 할 건지 알고 빌려줬잖아요. 그때는 그 반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알고 법률행위 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가 뭐 1번은 형사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민사사건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보통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소송할 때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라고 하는 걸 별도로 약정을 해요. 그래요.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를 변호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걸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보수다라고 해서 약정을 하는데 이게 크게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으로 나눠요. 그래서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소했다. 그러면 재산적 이익이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겼다 이런 거거든요. 민사사건은. 그럼 내가 승소하게 되면 나한테 이익이 생기죠. 돈이 들어와요. 그럼 들어온 돈 중에 일정 부분을 변호사에게 10% 정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형사 피의자, 구속된 형사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풀어준다든지 구속 적부심 신청해서 불구속으로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풀어주면 돈 얼마 주겠다. 그런데 그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징역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거는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판사가 하는 거죠. 이게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또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난다고 해서 갑자기 재산적인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일정 부분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의뢰인에게 재산적 이익 생긴 거에 일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했다? 이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양쪽 가로 1번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 그거 보이시죠? 예? 성공보수 약정 이런데요. 이거는 고개 줄칠게요. 거기까지만.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 이거 변호사가 받는 겁니다.
이거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줄도로 밑으로 내려오면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왔죠? 그러면 거기 뒷부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즈에 유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다섯 번째 줄로 연결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즈에 유배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연결됐나요? 그렇게 줄쳐놓으시고요. 다만,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에다가 좀 하나 좀 써놓을게요.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대요. 예. 보험계약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그거 반사회적 행위 맞죠? 예, 그건 뭐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사회적,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다라고 해서요. 판례에서 나타난 반사회질서 행위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행위의 유형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 내용을 봐서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권유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이 있었답니다. 자, 범죄행위 하자. 부정행위 같이 하자. 이 공모했단 얘기예요. 이거 반사회적 행위죠. 아니, 우리 같이 도박하자. 아니, 우리 같이 뭐 하자? 절도행위 하자. 우리 같이 밀수하자. 이런 계약 있잖아요. 이런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의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이것도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 자, 그것도 이렇게 우리 이중매매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매도인의 배임행위의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다. 거기까지만 좀 줄쳐놓을게요. 나에 있는 것만 좀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에 있는 내용은 증인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도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교통비라든지 하루 일당, 증언 하루 오면에 따라서 하루 일당을 못 받는다. 그럼 하루 일당 정도를 받기로 한 거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부 받기로 했으면 그건 무효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거기 가해 보니까 첩계약 나오잖아요. 첩계약. 첩계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본처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첩계약은 무효고, 첩계약과 유사한 모든 계약도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나 친자 등이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처가 남편과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또는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들은 다 무효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무효로 한다. 처가 남편과 동거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누구하고 동거하죠?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지 않으면? 옆집 아저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어떤 목적이 됐든 남편이 부인과 동거하지 말자, 또는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지 말자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건 그냥 무효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다. 그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는요. 미혼인 여성이 취업을 하면서 혹시 혼인하면 퇴사하겠다. 그 이야기는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계약이고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유효지만 영업의 자유나 기타 거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목적의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활동하던 그 영업활동을 바로 옆에다가 차려놓으면 자기가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고객들 다 뺏어가잖아요, 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면 절대적으로 업종 경쟁, 경업을 하지 않겠다. 경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 같은 걸 써요.
그런데 그 경업 제한 같은 거, 이런 경업 제한은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하는 거는 무효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업종 경쟁, 경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무효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있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도박에서 진 노름빚을 토대로 해서 그 노름빚을 변제하기라는 약정. 이거 다 무효입니다.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빌려주는 행위. 또 빌려준 도박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받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거 다 사행성이 깊은 행위다라고 해서 이건 다 무효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우리가 대리를 공부하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는데, 갑이 도박 채무자예요. 을은 도박 채권자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어요. 빌려주는 행위도 무효고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으면 또 돌려받을 수도 없는 행위들인데 갑이 이걸 담보로 제공하면서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 이 행위를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제3자 병과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이 부동산을 처분했고 그리고 얘가 도박 채권자가 처분행위했다라고 하는 걸 몰랐답니다. 선이라고 한다면 이 대리행위는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나눠봅니다. 자, 도박 채무자 갑이 도박 채권자 을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고요. 그 빌린 도박 자금을 갚기 위한 담보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다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행위마저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도 무효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걸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 혹시 을이 병한테 와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물건을 팔 때는 병은 이 사람이 도박 채권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조사해야 될 일이 생기죠. 그럼 대리인에 의한 거래는 굉장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행위한 이 행위는 유효로 봐서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제3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그냥 취득해버리겠다. 아시겠죠? 거기에 나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효과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103조만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104조도 나올 거고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 무효예요.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이 됐으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 돼야 될 텐데도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능하다. 자,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4번에 나오는 게 동기의 불법이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동기는 말씀드렸어요.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꿍꿍이 원인을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아까 제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친구야 돈좀 빌려줘라. 어디다 쓸 거냐? 아, 그건 묻지 말고 좀 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빌려줬답니다. 근데 그걸 도박자금으로 썼다 그런 얘기죠. 빌려줄 때 도박자금으로 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 동기를 몰랐다라고 해서 그 걔가 궁극적으로 반사회적 행위했다? 그래서 빌려준 행위까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의 동기가 표시됐다든지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대. 즉 도박자금으로 쓸거 뻔히 알면서 빌려줬대요. 그럼 돈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닐지 모르지만 빌린 돈 가지고 어디다가 쓸지 알았잖아요. 빌린 돈 가지고 도박자금으로 쓸지 뻔히 알았죠. 그러면 불법의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빌려준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동계불법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계불법은요, 그 뭐 의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거나 매춘업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 문제점에, 뭐 문제점은 아니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판례는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나요? 판례는 거기서부터 주칩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또 이런 경우에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고 세 줄만 좀 줄쳐놓을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28의 기출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통정어의 표시까지 배워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네요. 다음 과정에 문제 풀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나와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이중매매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 이중매매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104조 여기 있죠.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이중매매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